안녕하세요. 마술하다 야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마술은 오랜만에 피터 두피의 패키트릭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불량카드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마술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마술부터 감상하신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바이시클 카드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제가 따로 카드를 몇 장을 빼놨는데요. 이 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빨간색 바이시클 카드. 제가 필요한 카드는 두 장입니다. 두 장의 카드를 관객분께서 골라주셔야 되는데요. 카드를 제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릴 거예요. 원하시는 데서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?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중에 9 다이아몬드와 킹 클럽.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마술을 해보겠습니다. 카드 한번 펼쳐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. 자, 방금 보여드렸던 카드 그리고 뽑았던 카드는 보통 카드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카드라는 건 이렇게 뒷면도 가지고 있고 앞면도 가지고 있습니다. 중복되는 카드는 없고요. 이렇게 돼야 카드 게임을 하거나 마술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제가 따로 들고 온 이 카드는 잘못 인쇄된 카드입니다. 불량 카드라고 할까요? 카드를 펼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뒷면 카드가 4장이 있는데요.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앞에 보여드렸던 카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반대면이 있습니다. 여기가 뒷면이면 여기는 앞면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도 이렇게 뒷면인 거죠. 조금 이상한 카드입니다. 심지어 카드를 펼쳐보면 이런 백지 카드도 한 장이 있어요. 이건 반대로 앞면이 인쇄되지 않은 카드입니다. 제 손에는 양면이 모두 뒷면인 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. 카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장, 그리고 두 장, 그리고 세 장. 세 장의 양면 뒷면 카드.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데요. 이 카드를 9 다이아몬드 카드에 살짝 문질러 볼게요. 약간 예상이 되시나요? 네, 같은 9 다이아몬드 카드로 바뀌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9 다이아몬드 카드가 한 장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카드도 전부 이렇게 9 다이아몬드 카드예요. 이번에는 옆에 있는 퀸 클럽 카드에 카드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제일 밑에 퀸 클럽이 있는데 손가락을 튕기면 제일 밑에 있던 퀸 클럽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. 이번에도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나머지 카드도 전부 퀸 카드로 바뀌었습니다. 남은 카드는 앞면이 백지인 이 카드 한 장인데요. 카드를 뒤집어서 손가락을 튕기면 모든 카드가 전부 이렇게 백지 카드로 바뀌어 버립니다. 네, 피터 두피의 데이지드라는 마술이었습니다.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제목이 재미있네요. 데이즈드. 약간 낯선 단어라 뜻을 찾아보니 멍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처음 이런 마술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마법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술은 엠슬리 카운트 외에는 크게 어려운 기술이 없어요. 다만 전체의 순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총 7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. 카드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. 두 장의 블랭크 백, 그러니까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는 카드 두 장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는 9 다이아몬드 카드와 퀸 클럽 카드를 준비했고요. 다른 카드로 대치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 다음은 블랭크 페이스. 앞면만 백지로 된 카드가 한 장이 필요합니다. 나머지 카드 4장이 있는데요. 이 카드 4장은 모두 보통 카드입니다. 9 다이아몬드 두 장, 퀸 클럽 두 장. 다음은 카드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. 먼저 블랭크 백, 뒷면 백지 카드 두 장을 테이블에 따로 두겠습니다. 나머지 5장 중에 9 다이아몬드 카드를 뒷면으로 왼손에 딜러 그립으로 잡고요. 그 다음은 9 다이아몬드를 앞면으로 올리겠습니다. 퀸 클럽도 앞면으로 한 장을 올리고 뒷면으로 한 장을 올릴게요. 카드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블랭크 페이스, 그러니까 앞면 백지 카드를 탑에 뒷면으로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5장의 카드를 준비했으면 앞에 뺀 2장의 블랭크 백 카드를 올릴게요. 카드 슬리브 안에서 7장의 카드를 꺼냅니다. 탑에 있는 2장의 숫자 카드를 테이블에 나란히 내려둘게요.
여기서는 9 다이아몬드와 퀸 클럽 카드입니다. 손에 든 5장의 카드를 보여주기 전에 불량 카드라는 주제를 먼저 설명합니다. 공장에서 나오는 카드 중에 가끔 인쇄가 잘못되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들이 그러하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. 엠슬리 카운트를 해서 4장의 뒷면 카드를 먼저 보여줍니다. 카드를 통째로 뒤집어서 반대면도 뒷면이라는 걸 보여주고요. 불량 카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. 양면이 모두 뒷면이라서 잘못된 카드다. 뒤집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엠슬리 카운트를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백지 카드가 한 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카드는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보여준 뒤에 테이블에 백지 상태로 내려두겠습니다. 손에 남은 3장의 카드, 실제로는 4장의 카드고요. 양면을 뒤집으면서 양면 모두 뒷면임을 확인시킬 차례입니다. 오른쪽 사이드를 잡고 탑 카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 밑에 나머지 카드를 모두 뒤집어서 왼손에 내립니다. 오른손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내리고요. 손에 남은 카드 3장을 뒤집어서 잡고 이번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. 다만 이번에는 각도를 조금 조심해서 연출을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퀸 클럽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거의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관객이 이제 여기를 아예 보지 못하는 상태일 때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뒤집은 카드는 왼손에 두고 오른손 카드 한 장을 앞에 내린 카드 위에 다시 놓습니다. 왼손에 두 장은 한 장처럼 잡고 여기 두 장 위에 올릴게요. 손에 든 뒷면 카드를 테이블에 놓인 9 다이아몬드 위에 먼저 문질러 줍니다. 카드를 통째로 뒤집어 보면 9 다이아몬드 카드가 나타나게 되고요. 왼손 위에 테이블에 있는 9 다이아몬드 카드를 올려서 엠슬리 카운트를 합니다. 4장 모두 9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게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원래처럼 엠슬리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, 네 번째 카드에서는 이 세 번째 카드 대신 밑에 카드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 카드를 잡습니다. 왜냐하면 이 카드는 뒤집어서 뒷면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은 테이블에 있는 퀸 클럽 위에 손에 든 카드를 뒷면이 위를 보게 올려주겠습니다. 카드를 정리하면서 탑 카드 두 장을 더블 리프트를 하고요. 턴오버를 합니다. 제일 밑에 있던 퀸 클럽이 탑으로 올라오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. 이어서 엠슬리 카운트를 하면 4장의 퀸 클럽 카드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탑 카드를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면서 테이블에 내려둘게요. 마지막 카드는 백지 카드입니다. 오른손으로 백지 카드를 들 때 왼손 카드 중에 탑 카드 밑에 브레이크를 걸어둡니다. 왼손 카드 위에 백지 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올리고요. 브레이크를 유지하면서 카드를 정리하고 더블 턴오버를 합니다. 백지 카드가 보이고요. 여기서도 엠슬리 카운트를 합니다. 4장의 백지 카드로 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유튜브에 이 마술을 찾아보면 대부분 두 장의 앞면 카드를 먼저 꺼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마술을 더욱 신기하게 하려면 두 장의 앞면 카드를 자연스럽게 관객한테 포스를 해야 하는데요. 포스라는 건 카드를 강제로 뽑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 제가 주로 즐겨 쓰는 포스는 타이밍 포스라고 해서요. 카드덱을 앞면이 보이게 잡고 두 장의 포스할 카드가 중간에 들어가도록 원컷을 합니다. 새끼손가락 브레이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카드덱을 조금씩 덜어냅니다. 적당한 타이밍에 관객이 멈추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카드를 이렇게 내릴 때 원하시는 데서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? 그러면 퀸 클럽이랑 9 다이아몬드 카드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카드를 내릴 때 원하시는 데서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? 9 다이아몬드 퀸 클럽.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연습하셔야 합니다.
관객이 풍기는 분위기에 따라 천천히 그만하라고 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Just chill at the dance floor. You tell me if you're down.